다음 주에 검찰이 박 대통령을 조사한다면 공소장 변경을 통해서 조사 내용을 추가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검찰이 청와대에 끌려다니다 조사 시기를 놓쳤고 결국 혐의 입증에도 차질이 빚어졌다는 비판은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윤나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검찰은 애초 이번 주말 최순실 씨를 재판에 넘기기 전 박근혜 대통령을 조사해 공소장에 반영한다는 계획이었습니다. 민간인인 최 씨가 박 대통령의 도움 없이 미로와 K스포츠 재단의 강제 모금 등 국정을 농단할 수 없었다는 판단 때문이었습니다. 때문에 최 씨의 혐의를 입증하려면 박 대통령의 조사가 반드시 필요했지만 이번 주 조사가 물 건너가면서 검찰의 계획에도 차질이 불가피해졌습니다. 이제 검찰이 선택할 수 있는 카드는 공소장 변경입니다. 일단 이번 주말 박 대통령과 관련된 혐의를 제외한 채 최 씨를 1차 기소하고 다음 주 박 대통령 조사 뒤 관련 혐의를 추가하는 겁니다. 이와 관련해 검찰 관계자도 오늘 기자들과 만나 공소장 변경도 하나의 옵션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 최 씨의 범죄에 연관됐다는 의혹을 받는 박 대통령이 최 씨의 혐의를 대부분 알고 검찰 조사를 받게 되는 상황은 불가피합니다. 검찰이 박 대통령 측에 끌려다니다 조사 시기를 놓치면서 박 대통령의 혐의 입증은 더 어려워질 전망입니다. SBS 윤나라입니다.